아니 뭐야? 야 전시로 오라 그래. 센터 불렀어요? 야 전시로. 동아리 실적이 이게 뭐야? 말이 돼?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선생님 보고서 제출하러 왔습니다. 제가 이거 다다음 주까지라고 하셨지만 내일 제출하겠습니다. 아 그래? 하, 역시. 너 이거 좀 어렵겠지만 수린이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? 연수리 똑바로 해. 네. 너 우리 동아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어? 자료는 잘 만들 수 있어? 나 동아리 시간에 PPT만 만들면 40장은 만들 수 있어. 30. 진짜 장난해? 야, 난 PPT 50장은 만들 수 있고 보고서 80장이나 쓸 수 있어.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너는? 저 우리 동아리에 도움이 1도 안 될 것 같은데? 하.. 진짜 생기 때문에 널 버릴 수도 없고. 그럼 넌 그냥 그 한국은행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책이나 읽어. 됐고 내 말 좀 들어봐. 잘 들어봐. 내가 책을 읽다가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게 있어. 너는 보고서 80장을 만드는 시간에 PPT 50장을 만들 수 있고 나는 보고서 35장 만드는 시간에 PPT 40장을 만들 수 있잖아. 다르게 얘기하면 넌 보고서 한 장을 만드는데 PPT 5분의 8장을 포기해야 되고 나는 8분의 7장을 포기해야 돼.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너가 비교 우위에 있지만 PPT 한 장을 만드는데 너는 보고서 5분의 8장을 포기해야 되고 나는 8분의 7장을 포기해야 돼. 즉 PPT를 만드는 데에는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지. 말도 안 돼. 어떻게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? 어때 이제 할 마음이 좀 생겨? 너는 보고서만 써. 난 PPT만 만들게.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이득이잖아. 그래 좋아. 잘했네.